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스타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 과학자들이 뽑은 인간과 잘 어울리는 포유류, 잘 지낸다는 거겠죠, 인간과. 그거를 지금 순위를 정해놨길래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왔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뭐 강아지야 뭐 당연히 잘 어울리지만, 다른 동물들, 의외의 동물들을 지금 소개한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에는 사납고, 여기 볼까요 한번? 영역권 주장이 강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한다. 그러한 동물을 만났을 때는 피해야 되죠. 피해야죠. 도망쳐야죠. 코뿔소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뛰어야죠. 반면 자연은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온순한 성품의 동물들도 많이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학술지에서 과학자들이 좀 온순한 동물들이라는 것을, 그쵸? 제시를 한건 했나 봐요. 그리고 완전히 가축화된 동물, 낙타? 말? 뭐 이런 거. 개, 고양이, 이런 거는 이제 제외되었고요. 그쵸? 이 글에 소개하는 동물 중 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동물은 인간과 함께 어울리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아르마딜로가 남아메리카 이런 데 살죠, 그렇죠? 그런데 아르마딜로가 4.8점 별로 저기 별로 키우고 싶진 않은데, 그죠? 이건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 뭐예요? 너구리인가 곰인가 이거? 흰 긴코 너구리 4.7점이래요. 미국 중서부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이 긴코 너구리는 어릴 적에는 함께 싸우고 놀이하며 어울리지만 성체가 된 뒤에는 개별 행동을 한다. 조금 그거네. 성체가 되면 도망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야? 담비 같은 거 아닌가요? 타이라? 쪽제비과의 이 동물은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종이다. 놀이를 좋아하며 쉴새 없이 움직인다. 우리 담비 같은 거 많이 키우지 않나요? 그런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죠? 육식 동물이라서 먹이 챙겨주기 힘들겠다. 그죠? 이거는 햄스터. 햄스터. 캠벨 드워프 햄스터. 이 햄스터는 좋은 반려동물이 될수 있지만 위협을 느꼈을 때는 깨운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이것도 햄스터가 많이 들어가네. 햄스터. 사막 햄스터. 귀엽게 생겼다. 아이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로보롭스키 햄스터. 그래서 햄스터 중에서 가장 작고 빠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설치류가 많네, 생각보다. 그죠? 이건 다람쥐 같은데요. 삼색 다람쥐. 프레보 다람쥐라고도 불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반려동물이 될수 있다. 근데 이 동물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디서 야생 다람쥐 하나 주워와가지고 키우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것랑 비슷하네. 그죠? 우리나라의 다람쥐가 더 예쁜 것 같다. 그죠? 다음에, 이거 햄스터처럼 생겼는데요. 귄터 들쥐? 이렇게 설치류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나그네쥐의 일종인 귄터 들쥐. 이게 나그네쥐래요. 그리스,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이 저기네. 저쪽 중동에서 저기까지 사네. 이쪽에. 그죠? 귄터 들쥐. 이거는 청설모 같다. 핀레이슨 다람쥐.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다람쥐래요. 눈이 크고 예쁘다, 그죠? 청설모처럼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숲을 선호한다. 3.4점. 다음에 그것도 펫테일 저빌. 포근한 털이 있는 개르빌리스쥐 일종인 펫테일 저빌은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은 덜 알려진 종이고 평균 수명인 2년에서 5년. 야, 이렇게 설치류가 굉장히 인간하고 친화적인가 보다. 거의 다 설치류네. 아프리카 피그미쥐 설치류에서 아주 작은 쥐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것도 얼굴 형태가 토끼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여러분? 토끼. 오, 캥거루 나왔네. 캥거루. 캥거루가 아니라 왈라비. 왈라비 호주에, 그죠? 왈라비는 되게 개인 생활을 하지만 음식과 물, 쉴 곳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다. 야, 이거,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야? 이거 마음에 든다. 차코마라? 이거 사슴같이 생겼네.
귀여운 설치류래요. 그래서 네 마리가 한 가족이 돼서 자기가 물려 생활한다. 오. 사슴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그죠? 발 같은 거 보면. 이거 예쁘다. 자코마라. 이거 키우고 싶다. 또 쥐야, 또 쥐야. 브라질 기니피그. 그다음에 이제 쥐는 넘어갑시다. 오! 이건 쌍봉낙타. 중앙아시아 대초원 지역의 원산지인 쌍봉낙타는 짐을 지르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축화되었다. 네몽골 같은 데 있나, 이거? 그죠? 가축화되었다. 그죠? 이거는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비쌀 것 같고. 오, 이거 뭐야? 이게 또 왈라비랍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좀 손톱이 좀 징그럽게 생겼다. 몸에서 풍기는 습지와 같은 냄새로 인해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는데, 습지 냄새가 나면 이거 굳이 키우고 싶을까? 예, 별로다, 이거. 그쵸, 별로예요, 저는. 아라비아 털쥐, 가시털쥐, 이것도. 쥐류, 쥐. 이것도 캥거루네. 커먼 왈라비인가? 왈라루래요, 왈라루. 왈라루. 아, 되게 캥거루 비슷하게 생긴 게 저거나 많다. 그죠? 파리, 골든 가시털쥐. 이거는 7. 커먼 노라니 기니피그. 반려동물로 기르는 기니피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도 조금 귀엽긴 한데, 이렇게 쥐가 많아. 거의 다 쥐네. 이거. 귀엽다, 이거. 히말라야 줄무늬 다람쥐. 이런 게 이런 거. 이거 그저 우리 동아시아, 우리야. 근데 우리, 저기, 그 우리나라에 서식한 다람쥐보다 눈이 좀더 크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등털이 조금, 좀더 길쭉한 모양이네. 그죠? 사교성에 좋대요. 이제 여기 5위, 말레이 사양 고양이. 이것도 사교성이 좋은가 보네. 단독 생활을 선호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닌가? 말레이 사양 고양이, 이거 저기 그 커피 만드는 데 쓰는, 뭐, 배설물로 뭐 커피 만드는 데 쓰지 않나요? 이거 뭐야? 라마인가? 관악콘가? 라마.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는요, 그쵸? 이거, 그, 집 나르는 데도 쓰고, 그쵸? 뭐, 여러 가지로 하죠. 그 다음에, 타마 왈라비. 왈라비류. 또 되게 많이 그거구나. 먹고 짝짓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사교 활동도 잘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건 뭐야? 왈라비. 이것도 또 유대유류네요. 여기 새끼 들어있네. 캥거루 같이 생긴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사교성도 좋은가 보네. 저번에 무슨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저기 그 정원, 호주에서 정원에 들어온 그 뭐지? 그 캥거루랑 막 격투를 벌이는 그런 씬도 있던데. 이게 1위인가 보다. 일본 사슴. 점박이 사슴으로도 알려진 일본 사슴은 작고 귀여운 얼굴과 함께 인간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동물 1위에 올랐대요, 이게. 와. 그렇구나. 일본 사슴. 근데 저는 이거 키운다면 이거 키울래. 차코라비였나? 그 전에 이거. 말고. 잠시만요. 이거 또 아니고. 아니고 요거 그 요건가 보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이거. 차코? 아니요. 차코 마라. 차코 라비가 아니라 차코 마라. 요거 키우고 싶네. 귀엽다 이거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비교적 어울릴 수 있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포유동물 25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